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복잡합니다. 그 말은 답이 없다는 말 같아요. 누구도 이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 소설입니다. 소설. 좀 개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좀 개인 밖으로 살 수 있는 역량도 안 되지만요. 뭔가 조금 개인 밖에서 전체를 보면 우울하니까요. 그냥 마이크로 개념으로 이렇게 자기 혼자 살면 되는 것 같은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소설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좀 어려울 때는 좀 그 뭐죠, 지식인들도 또 뭔가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캐도릭의 그 김수환 추기경 같은 분도 계셨고, 백기환 선생님 같은 분도 계셨고, 뭔가 그 어떤 정치라든지 어떠한 그 뭐죠, 그 권력 행정 뭐 이렇게 떠나서도 뭔가 그 책도 쓰고 하면서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 할지라도 힘든 사람들이 좀 이렇게 그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론 지금 민주주의가 됐고 자본주의 꽃을 피우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은데 그냥 제가 유튜버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니까 어쩌면 이런 이야기들은 다른 사람도 관심이 없을 거라 생각했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관심을 끌지 않은 거라든지 인기가 없는 거라든지 시청률이 떨어진 거라든지 그럴 때는 또 혹은 어떤 의도성으로 써서 뭐 어떻게 해서 그냥 다 흘러가는 거죠. 아무리 흘러가려고 해도 좀 어려운 게 있네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겨울철이라 그런지 조금 바깥이 음산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 동양 철학에 이런 게 있잖아요. 성인 군자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에 이제 보살도 뭐 이런 거 들어봤죠. 어느 때보다도 지금 성인 군자가 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때보다 보살이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제 나이가 61살이라서 이제 더 외로움을 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 이야기만 하려고 그래요. 굳이 뭐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 다 정상인데 너는 무슨 상관 이야기할까 두려워서요. 저는 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잖아요. 모두가 이제 자기 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각자 자신의 문제를 풀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이제 이런 다른 사람의 관심도 없고 답도 없는데 소설, 군자, 보살은 어디에 계세요? 급합니다. 모두 힘들어요.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자, 웃기네요. 그러나 저는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제가 세상에 총대를 맬 수는 없으니까요. 저도 비겁해지고 싶거든요. 그런데, 조금은 저는 비겁한 입장에서 이야기해보면, 잘 배운 사람, 혜택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안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 신기하죠. 왜 우리가 또 나는 모르는 이야기라서 그런데요. 그 좀 사회 지식층 그리고 종교인 참, 참 이게 좀 민감하지만 그렇죠. 뭐 각자 교회 다니고 각자 성당 다니고 절에 다니면 되는 거니까 또 여기도 아무 문제도 없죠. 아무 문제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할까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그 다 개를 많이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뉴스에 들어보니까 개 산업이 더 훨씬 발달한다고 그렇더라고요. 이것도 문제 없죠. 또 세상에 이런 이야기에 들었더라고요. 꿈을 꾸면서 이제 이렇게 잠을 자면서 잠꼬대를 했는데 AI랑 막 이야기하는 그런 어느 방송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꿈의 이야기죠. 근데 AI는 반응하겠죠. 그런 이야기도 하고. 참 우리는 그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는 그 어느 분야나 다 똑똑하거든요. 허술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똑똑하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죠. 다 똑똑하니까. 그러네요. 계란이나 닭이 먼저냐 계란이나 먼저 하는 그런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먹고 사는 쌀이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우리는 어렸을 때 이제 그 보릿고기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쌀값이 싸서 참 천만 다행인데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도 이제 상당히 소리내고 하는 게 쌀값이 싼 도시 서민들에게 이야기는 잘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계속해서 그 쌀을 생산한 사람은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뭐 틀린 거 아니니까요. 각자 자기 생산 비용 대비 이렇게 뽑아내야 되니까요. 그 도시 서민도 사실 뭐 요즘 쌀도 잘안 먹으니까 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보리도 먹기 힘든 시절에는 쌀이 정말 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쌀 같은 것은 그래도 국민의 수준, 먹고 사는 문제니까, 어쨌든 조금 정책적? 뭐, 이런 것도 있죠? 근데 또 이제 정치도 민감하고, 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뭐다 유튜버 알아볼 바는 아니고요. 어쨌든. 참 이야기하기가 어렵네요. 그러나 저는 이런 이야기죠. 개인의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61살인데, 이 지금 이 소설 군자보살 어디 계세요 이야기하면 답답해지는데 벌써 우울해지고 안 할까 하는데 어디 정답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정답이 있으면 좋겠어요. 정답.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거 했거든요. 다이어트란 걸 했어요. 살 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혈압이 높아서 이제 살도 뺐는데 나 61살에 그런 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힘든 것도 무채도 얼굴도 이렇게 망가지기도 하고 또 민감하니까 이렇게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너무 안 좋았죠. 결국은 다이어트를 포기했는데요. 저는 지금 이 소설 내용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쓰는 사람인지 애매모호한 지금 유튜브 세계에서 이 소설이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누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그 각설하고요. 저는 남자니까 여자들이 좀 옛날에 현모 양처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 현모 양처 이야기하면 또 답이 또 없어요. 그냥 막 뭐라 하죠. 어쩌면 그쪽에서 야 새끼야 욕도 하겠죠.
제가 이제 어디 그 마을을 갔는데 개가 막 짖더라고요. 그래서 개가 짖어서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거 이제 호피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막 풀어놓기더라고요. 그랬는데 개가 무섭다고 했더니 카메라 찍고 하면서 이제 개하고 본질이 밖에 있는 그런 감정으로 몰아가서 나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개가 짖는 것을 컴플레인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답이 참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 저런 경험 하면서 느끼는 것은 어쩌면 성인 군자도 있어도 활동을 못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세상이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인구가 줄어들면서 연륜 먹은 사람이 이제 죽어가거든요. 점점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더군다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최근 3년 코로나도 있었잖아요. 그 전에도 불통이란 말도 있었고 사람과 사람끼리 소통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 결과물이 핵폭탄인 것 같아요. 핵폭탄. 부모 자식 간도 뭐 매너도 없어요. 그리고 너무 무서운 것은 사람과는 관계에서 정답이 없더라고요. 잘못이 없어요, 다. 다 잘못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뭔가에 답답함 느낀 사람은 함께 가고자 하는 사상하고 가족 중심으로 산 사람은 지금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약삭빠른 계층이 있어요. 이성이 살면서 이제 남자는 피지컬이잖아, 힘인데. 여자는 뭐죠? 그 어떤 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류를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데, 시류 판단 능력에서 여자가 굉장히 빨리 간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가 제일 먼저 함께 사는 걸 포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여자는 살다 보니까, 남자가 살다 보니까, 남자도 개판이니까, 어떤 남자 하나 믿을 만한 놈 없으니까, 그런 건지도 모르죠. 그리고 지금 어린애 MZ세대란 사람들도 기성세대하고 전혀 기성세대를 뭐라고 하잖아요. 갑질한다고도 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용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어떤 세력이 주인인지, 어떤 게 모조리티인지 잘 우리 애매하잖아요. 답이 없는 세상이니까. 그런데, 또 이게 참, 우리 이제, 난 61살이니까, 이제 MZ 세대는 잘 모르니까요. MZ 세대들이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뭔가 불합리한 세상에 살았겠지요. 뭐, 우리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61살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국방이죠. 지키면서 일하고, 뭐 이런 이야기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어떤 인프라도 없었고, 그러니까 모두 만들어가서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MZ세대는 부모들 세대 다 만들어진 공간에서 살고 있거든요. 어쩌면 우리 60살 먹은 사람은 어쩌면 세상이 이렇게 잘 만들지 않아서 뭐 해먹고 사는 일이 많았을지도 모르죠. 근데 지금 보니까 도시는 다 아파트 되고 골목도 없고, 그러니까 그 아파트 골목 상권이 있으면 거기서 슈퍼도 있고 뭐또 이야기하면서 서로 소통을 하는데 전부 높은 아파트로 지어져 버린 순간 어쩌면 이제 과거에 이렇게 저층지대 이렇게 조금은 구질구질 했지만 그래도 지하층도 있고 뭣도 있으면 서민들이 서로 주도하고 이런 기분이 있는 그러한 골목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대기업 아파트 만드는 회사들에 의해서 일종의 거대 자본을 통해서 이제 이미 다 그런 어떤
다 없애버리고 이제 아파트 단지가 됐으니까 아파트 단지야 뭐 깔끔하니까 좋죠. 더더군다 군자 보살은 어디에 역할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 아파트 단지니까요. 사람들은 지금 저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시간이 오후 3시 49분인데 지금 그 1월 4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날씨도 꾸질꾸질하고 저도 꾸질꾸질해서 이제 점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그 머리 좋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은 관계의 어떤 의무 때문에 말을 안 하잖아요. 애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그 다 그냥 냅둬버리는 거죠. 그 대신 이제 그 뭐죠? 자기네 어떤 그 소그룹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소그룹 안에서 서로 자기네 수준에 맞는 사람끼리 안에서 그냥 부부끼리 교류하고 막 이렇게 살아버리고 그 밖에는 신경 자체 쓰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 같은 것도 그렇죠. 개를 키운다는 게 이제 확률적으로 뭐 가족도 키울 수 있겠지만 뭐 젊은 사람들이 또 적재간에 키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개를 매개체로서 또 밖에서 만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당연히 이렇게 나라가 발전하면 혼자 살 수도 있고 개하고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어쩌면 개하고 살면 그 마음대로 개라는 어떤 그 사람에게 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개랑 이렇게 안아주면 개는 사람이 안아주면 무조건 좋아하니까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군자 보살도 어딘지도 없고 누군가에게 힘들 때 인간적으로 가서 나는 힘들어요 하고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섞어서 할 사람도 없고 그러네요. 일본에서 보니까 사람과 사람이 보니까 그 사람의 서비스를 이렇게 돈 주고 사는 거 그러니까 서비스를 할 것도 없는데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보편적으로 그냥 관계망이 다 줄어떨어지고 이제 관계를 하려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인간하고 진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돈을 주고 시간을 사서 그 사람과 인간 대 인간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도 TV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사회 흐름이 그렇게 가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젊어서부터 만들어지고 하는 이제 친구, 친척 이런 게 있거든요. 매우 소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소중하긴 한데 애처롭기도 하고 소중한데 그렇다고 뭐 그럴 따름이지 그렇게 지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내 주위 뭐 어떤 사람 주변에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뜻일까요? 저는 61살이고 이제 집에 있잖아요.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인데 저는 이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크리에이팅 이야기죠. 지금 소설을 창작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 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컨대. 참 신기하더라고요. 일상적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힘들어졌어요.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 친구들도 자기 61살 친구지만 그래도 또 애들을 뭐 하고 뭐 돈도 벌어야 되고 각자의 삶에 어떤 그 살고 있는 어떠한 생태가 다르니까요. 그런데 이제 또 어쨌든 부부 입장에서 있는데 그것도 이야기를 별로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제 뭔가 자기의 삶에 있어서 이익이 되거나 조직에서 뭔가
조직끼리 살아남기 위해서 절박한 파트너십을 하되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그리고 사회에서 벗어난 사람은 사람 취급을 안 한다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가정에서 저는 한번 그렇게 이제 어쨌든 이제 가장도 인정 못 받았고요. 그냥 뭐 인정 못 받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인정 안 해도 이게 나는 내가 나이 들어서 이제 집에 가장이니까 내 속으로는 내 자식들과 내 와이프가 잘 되길 바라고 교회 다니면서 기도도 하는데 뭐 그렇다 한들 그것이 가족들이 잘해요 고마워요 이런 것도 아니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 각자가 살아가면서 힘든 게 있었을 거예요. 누구나 자기 입맛에 맞는 수는 없으니까요. 묘하게 가장 가까운 사람께 다 적이 되어 있네요. 참 어렵네요. 그죠? 가까운 사람께 다 적이 되어 있어요. 우리 그 나라에 대한 나라도 그렇잖아요. 가까운 나라는 다 적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먼 나라고 같은 이념 속에 있는 나라끼리 또 하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렇게 소설도 쓰고 하냐면요. 누군가는 어쩌면 솔직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뭐 지금 이 소설은 올라와도 창작이고 상상이잖아요. 현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혹시 어떤 사람이 소설을 진짜라고 해서 뭐 혹시 공격 들어올 수도 있을 두려움도 있지만 그래 소설이니까 다른 내 이 소설을 혹시 어떤 사람이 들은다고 하면 그래 어떤 사람이 내가 만나서 그 사람 속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속에 품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삭막하죠. 지금 삭막해요. 더 삭막해질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은 아마 제가 61살인데 그래도 저희같이 이렇게 전체를 목표로 뭔가 전체를 위해서 조금은 도레미파 솔라시도 어떤 조화롭게 내가 밑에 도도 맞출 수 있고 경우에 따라는 솔도 맞출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어떤 균형적인 거 하모니가 아니라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도 이런 생활을 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서 이렇게 이제 관계적인 문제죠. 관계적 문제를 옛날 같은 경우는 좀 단순한 세대였을까요?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떠한 그 강력한 파워 있는 그러니까 좀 그 뭔가 그 상황을 이렇게 해결을 했지만 지금은 씨알도 안 막히는 시대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니까요. 자기 주장을 하니까요. 저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61살 먹었는데 잘 몰랐거든요. 아직까지 이제 왜냐하면 저는 가족주의자에서 한번 해보려고 이웃과 함께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참사랑을 하겠다는 이거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현실의 실체를 옮기려 보니까 그 벽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 실은 불가능하다는 생각도 되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겨우니까 나는 군자 소설을 찾고 있거든요. 나는 군자와 보살을 좀 도움받고 싶어요. 어디도 올바른 이야기를 했을 때 동의해 줄 사람이 있을까요? 두렵거든요. 자신의 동의 한마디가 혹시 다른 사람의 뭐 이용당할까 봐서 안 하죠. 그래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각자가 살기 편해야 되고 각자가 뭐라 할까요? 서로
만나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람이니까요. 짐승이 아니잖아요. 서로 웃어야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웃을지, 웃는 것도 잊어버리고, 함께 말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어떻게, 어떤 사람과 초담이 들어갈 때, 우리가 그, 보이진 않지만, 담장이 있잖아요. 각자 개인의. 어떤 감정을 상하지 않으면서 문을 열게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최근에 소공원에 가서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선생님, 제가 좀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하니까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살아왔던 약, 그분 84세 분인데, 전 61살이니까 약 20몇 살 차이 나는데, 군대 그 월남전 갔다 온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처음으로 좀 한 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한테 배웠죠. 둘이서 만나서 이야기하게 되면 배우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고, 노인에 대해 어떻게 살고 있고, 군대가 어떻게 살고 있고, 저는 지금 노인 61살이니까 이제 그 어떤 청년 쪽에서 노인 쪽 가는데, 사실 노인으로 살진, 지금 노인으로 어떻게 살았지 모르거든요. 계속 시행착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64세 분과 이야기하게 되면 많은 걸 배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을 읽을 수도 없고, 무엇인가에 살아나온 사람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야가 실수를 덜 하거든요. 지금은 아파트에 살고 있잖아요. 모두가 아파트에 살아요. 아파트에 한, 우리가 그런 게 있죠. 아파트에 그 엘리베이터를 기점으로 이렇게 함께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사람 있잖아요. 대부분이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군자님, 보살님, 왜 이렇게 될까요? 알아요. 상당히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다니기도 어려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끼리 같이 그 엘리베이터 있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어떻게 저도 이야기할 수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외면하고 다니는 거죠. 알긴 아는데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내가 알 바 뭐야 하고 그냥 다니는 거죠. 쓱 그렇게. 그러면 뭐 그렇게 되면 어떠죠? 많은 사람 그럴 것 같아요. 무시당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하도 그런 게 많으니까 무시로도 여기지 않고 그냥 무감각이 넘어간 것 같아요. 분명한 것은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스라엘은 교육 방법을 계속 이해를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맞습니다. 모든 지금의 책의 지식은, 도서관 지식은 다 사람 내면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책은 사람의 내면에 나와서 이미 죽어버렸거든요. 생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끼리 이야기한다는 것은 생이에요, 생. 생목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의 내면에서 나온 그 이야기를 바로 들으니까 공감하는 거죠.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세계 최초로 나온 지식을 계속 습득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 속에 나온 지식은 물렁물렁하죠. 세계 최초로 나온 이야기를 하는 거죠. 책은 아니잖아요. 최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이야기할 수가 다 맥혔어요. 안 돼요. 난 깜짝 놀랐다니까요. 걔가 지쳐서 있으면 좀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데요. 나를 이제 그 경찰을 집어넣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난 여자라. 난 걔를 이렇게 풀어놓고 있고, 뭐 나는 당신이 그렇게도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앞을 지나갔는데 걔가 지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그랬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깜짝 놀랐어요.
사람과는 관계에서 정답이 전혀 없고 본질인 개인데 갑자기 여자라고 끌고 주고 남자 여자 이쪽으로 몰고 가더라고.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그냥 절을 하고 이렇게 왔어요. 내가 그러한 어떤 그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죠. 남자와 여자 세대 간 문제, 부모 자식 간 문제, 이 모든 문제가 살벌해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 핸드폰. 최근에 예, 좋지 않았는데 누구는 핸드폰 찍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집에서도 하고 싶은 말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냥 눈치만 보고 사는 거예요, 다. 자식을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자식도 자기 프라이버시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배웠죠. 근데 참 웃기더라고요. 그렇게 살았는데 내 친구 딸 결혼하고 보면 아버지가 은행에서 1억을 빌려서 딸 집사람 도와주더라고. 이것도 나는 도대체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 대학 다 가르치고 그렇게 무시당하고 부모 이렇게 해주고 있어. 그게 우리 사회 통념인가요? 자기 자신이 벌어서 집살 때 어느 정도 지금 1억 5천 정도 집살 때 도와준다고 비과세를 해줬잖아요. 그게 우리가 통념인가 봐요. 1억 5천은 부모가 자식을 줘야 된다는 그런 모양이죠. 그러면 부모가 자신에게 1억 5천을 줄 정도 되면 자식은 부모에게 뭘 해야 되죠? 부모 자식 간에 이야기할 때 카메라 들고 이렇게 하나 해야 되나요? 참. 아무튼 이건 소설이에요. 내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혹시 뭐 제 가족들 그렇게 너무 그렇지만 이건 소설이란 말이에요. 소설. 상상이에요. 현실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자 보살 다 도망가던 것 같아요. 군자 보살 도망가요. 최근에 이제 그 정말 고마운 형이죠. 만나서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 형이 이렇게 제가 잠자는 그 호텔을 이렇게 끊어주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누군가가 자신에게 베풀어주고 감사 잘해주면 너무 고맙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하도 그 트레이드 거래죠. 신기 만나도 엠브레인 엠빵이고 다 눈치 보고. 그리고 최근에 그렇게 카톡방에서 보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으쌰으쌰 개념인데 지금은 철저히 투표를 하더라고. 그만큼 우리는 개인이 힘이 많아졌죠. 개인에게 힘이 많아졌어. 결국 어쨌든 그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그 함께 뭐 이런 관점으로 해서 이렇게 그 사는 기대를 한 거죠. 서로 도우며 사는 것, 상부상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바뀌었네요. 왜냐하면 현모양처가 없어요. 현모양처도 없고 군사보살도 없어요. 현모양처는 그렇잖아요. 말들에도 자식에게는 현명하고 남편에는 양처, 좋은 여자고 좋은 아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소설이잖아요. 소설은 그 시대에 어떤 프론티어, 어떤 경계선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 거니까. 저 잘 몰라요. 사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답이 없어요. 모두가 개인 스스로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친구 결혼을 보니까, 그리고 사회, 국가에서 비과세로 1억 5천을 줘야 된다고 하니. 그러면, 자, 부모가 예를 들어서 돈 잘 1억 5천 줬는데, 그냥 줘야 됩니까? 그것도 요구할지 모르겠네요, 이제 자식들이. 부모에게. 부모랑, 부모로 이렇게, 왜 부모는 1억 5천을 줘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공부 다 가르치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도 오래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 다 부인합니다. 다 거짓이셔요. 그리고 내가 이 이야기에 책임도 없어요. 너무 제가 이 소설 이야기 한다고 해서 저에게 너무 가혹하지 마세요. 저는 이 소설을 쓴 이야기는 그렇더라 이런 하더라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런 하더라도 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소설 작가로서 그냥 소설적 상상력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의 가족들이라든지 누구도 공격하지 마세요. 저를. 이건 거짓이고 참이 아니에요. 소설이에요. 소설 기법이란 그렇잖아요. 내가 중심을 끌고 가는 이야기니까. 혹시나 여러분 착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이게 소설이라는 걸 좀 정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니까 소설이란 관점을 이야기를 통해서 유튜브를 누가 봐주면 광고라도 광고가 광고 비용도 오니까요. 그런 차원으로 나라는 사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도 세상이 하수선에서요. 소설도 책을 써놓으면 책을 읽잖아요. 어차피 이 유튜버도 다 보는 건 아니니까요. 필요한 사람 볼 거 아니에요. 제목은 있으니까. 소설, 군자, 보살은 어디에 계세요? 급합니다. 모두 힘들어요. 이렇잖아요. 이것도 어떤 소설적 제목이지 뭐 사회가 힘드니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면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어요. 요즘은 또 그렇대요. 저 아는 형이 이제 아들이 결혼했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며느리 요리 잘해서 물어봤죠. 그러니까, 요리를 못하고, 시아버지가 해준다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요리 못하는 거, 가정적으로 못하는 것이 다 이해되는 거죠. 다 못해. 그만큼 이제, 100세대 시대에 30세는, 무척 어리잖아요. 4분의 1이잖아요. 원쿼터. 그러니까 30년 1쿼터로 가게 되면 그러네요. 우리는 그 사람과 사람 관계 쪽에는 그냥 아무런 신경 안 쓰죠. 일단 호칭도 좀 복잡하더라고요. 누구누구 야도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처가나 이렇게 가서, 이제 61살이니까, 그 조카들한테, 누구누구 하고 싶은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이야기 않고 눈치만 보고 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된 건지. MZ세대하고, 윗세대하고는, 저게 MG로 붙였으니까 쫙 나눠진 거죠. 모두가 이렇게 함께 하기를 거부하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해서 갈라진 걸 좋아하는가 봐요. 모두가 그만큼 사람끼리 살기가 서로 존경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운가 봐요. 항상 자기가 일하는 쪽이 우선적이죠. 소위 직장이 우선이고 가정까지 생길 그런 건 아니니까요. 다시 말하면 이거 나는
분명히 말한데, 이야기, 제가 지금 초설 이야기지, 현실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저를 안 사람이 소설 이야기를 가지고 상상적, 소설은 상상이잖아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공격하면, 저 슬프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다시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해당되는 아주 객관적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대표 선수를 가지고, 뭐,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를 도입한 것이지, 다른 건 아닙니다. 참 유튜브 소설은 그렇더라고요. 재미가 없죠? 세상에 재미가 없어요. 누가 나를 재미있게 해주진 않아요. 특히 이제 그, 돈을 꼰 사람? 꼬고 간 사람? 아니, 물건을 판 사람? 옛날에는 그 사람들도 약간의 좀 했는데, 요즘에 그 뭐죠? 카우스크인가 뭔가 있어가지고, 물건 파는 사람이 소비자에게 뭐, 그럴 그 필요도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또 무인 판매대도 있고 하니까. 사람은 어디 공간에 가서 이제 대접받은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과 사람의 신뢰가 항상 신뢰하는 과정에서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100% 신뢰하는, 신뢰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니까. 혹시 이건 저 생각인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누구를 신뢰할 수 없으니까, 그 누구에게, 누구를 만나면, 가끔씩은 뭐, 그런 생각 들죠. 아무튼, 그 말을 표현할 수 없지만. 참 복잡하죠. 우리가 사는 게 참 복잡한 것 같아요. 지금 소설 군자보사는 어디에 계세요? 급하면 모두 힘들어를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긴 이야기가 유튜브는 원래 짧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이렇게 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야기한 거니까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속마음을 읽고 싶어 할 것 같아서요. 제 속마음 플러스 상상력 플러스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렇게 군자 보살, 군자는 참이잖아요. 군자는 참, 보살이잖아요. 보살도 참이야. 군자 보살은 참에 대한 기준점으로 해서 참되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그, 보살은 그렇잖아요. 나는 참인데 다른 사람을 참으로 이끌기 위해서 참이 있는 곳에 넘어가지 않는 게 보살이잖아요. 제가 한 2주 전인가, 고향이죠. 조금 이제 제가 살고 있는 것보다 더 좀, 제가 이렇게 대학교 다니는 곳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과일을 좀 샀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아줌마가 좀 친절하게 해주더라고요. 그 친절이 저에게 느꼈을 때 제가 잘못된 거죠. 왜 친절하지? 이렇게 제가 몸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그런 친절함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 친절하게 한 것도 왜? 친절하지 않은 것도 왜? 이렇게 되네요. 그죠? 모든 사람이 그런가 봐요. 자기 중심적으로 산가 봐요. 그래서 늘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이제 그랬잖아요. 영어가 오기 전에, 영어, English, 그거 오기 전에는, 우리다 그랬죠. 다 우리 차, 우리 집, 우리 엄마, 엄마 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가 들어와서 주어가 이제 항상 I로 시작하죠. I can do, I, 뭐. 그러다 보니까
가족에게는 어떤 영향을 받았었는지 다 나의 차, 나의 집, 나의 와이프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는 우리말에는 나의 여자라, 나의 엄마 이런 게 좀 이상하잖아요. 나의 아내도 우리 아내, 우리 집,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 점점 이제 그 고통도 느끼고 세상 물정한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우러운 영혼 세상 가죠. 이제 그 신출들 부모 덕에 고생들 안 했잖아요. 원래 이렇게 30살부터 고생하면서 도전하면서 실패하면서 막 남에게 굽신거리면서 배우면서 그렇게 집도 장만하고 10년 20년에 집도 사고 이런 게 맞는데 어떻게든지 요즘 애들은 TV에서 영향 받았는지 아니면 부모가 잘 살아서 그런지 학교만 잘 다녀서 그런지 그리고 어쨌든 머리가 좋아서 투자도 해서 막 하면서 막 집을 사겠다는 그런 쪽으로 되더라고요. 사람이 기해지는 거겠죠. 그리고 사람 사리가 더 어떤 살아가는 방법이 더 합리적이고 더 과학적이고 더 굉장히 그 디테일하게 간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가는 게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나와서 자기 회사 차리면서 회사를 생산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그 우리 60살 먹은 사람들에게 있었잖아요. 공고 졸업한 사람들이 그 당시 공고는 인문계고가 후기였거든요. 공고, 기계공고 이런 것들이 전기였어요. 전기를 먼저 뽑고 그 다음 후기였잖아요. 연합고사는 후기였잖아요. 그래서 공고생들이 머리가 좋았죠. 금호공고 같은데 머리가 엄청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 고등학교 사람 경험을 하면서 순수한 경험적 지식으로 중소기업들이 막 많이 나왔죠. 지금은 컴퓨터 소프트웨어라든지 뭔가 개인의 역량으로 많이 이제 기업이 탄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지식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굴뚝산업은 아니고 지식산업이죠. 노동집약산업이 아니고 자본산업과 지식산업은 그런 거죠. 지식산업 또 좋아요. 요즘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요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탤런트, 영화배우 다 요리하고. 먹는 문제잖아요, 그죠? 먹는 것은 어쨌든 먹는 컨텐츠는 모두가 좋아하나 봐요. 먹방을 통해서도 많이 먹고 그렇더라고요. 그 많이 보니까 또 광고가 많이 붙겠죠. 군자보살 어디 계세요? 급합니다. 모두 힘들어요. 지금 소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소설이에요. 제가 현실 이야기 한다고 해서 공격하지 마세요. 전 무섭습니다. 신기하게도요, 이렇게, 그, 군자보살은 참을 이야기 한 거잖아요. 참. 참은 명확한 참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다 애매모호하게. 그게 기술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눈에 거슬리지 않고 채널을 돌리지 않은 가운데 아주 그런 아주 그런 포인트를 찾아서 그렇게 이렇게 미디어 쪽에서 난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진담을 나눌 수가 없어요. 농담밖에 없어요. 아, 진담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소설 작가님 감사합니다. 진담. 진담을 나눠야 되는데 진담은 내면 속에 조용하고 격도가 청정한 가운데 누군가를 아끼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가 잘 되길 바라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받은 사람이 기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담을 이야기하게 되면 부담스러운가 봐요. 그러니까 진담을 하더라도 진담 제대로 못 나오고 또 거기도 농담을 섞여가는 거죠. 자존감이 있으니까. 참 단순하지 않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오후 4시 23분이네요. 1월 4일 오후 4시 23분. 이 4시 때는 상당히 힘이 떨어진 시기잖아요. 저는 이제 4시 때 이렇게 날씨가 좋고 좀 춥지 않으면
밖에 이렇게 산책을 가는데 지금 1월 4일이니까 아시는 바도 춥죠. 춥기도 하고 좀 나가기도 싫고 그래서 이런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긴 소설을 읽을까요? 들어줄까요? 바보가 됐겠죠.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밤에 잠자다 누가 이야기한 소설을 듣고 싶을 때도 있겠죠.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저는 이제 유튜버인데 크리에이터인데 그냥 이러한 그 이야기를 하면 평균 한 10명 평균 한 20명 정도가 근데 그것도 아마 첫 읽어보고 전체 듣지는 않겠죠. 그렇게 듣더라고요.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진담은 부담스러운 건지 거부감이 있나 본지 잘 안 듣죠. 그래서 유튜버 진담하는 사람은 별로 돈 광고 소득 별로 없거든요. 더불어 지금 진담적인 이야기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책을 쓰고 하더라도 누가 안 보죠. 책이 이렇게 팔리는 게 책 내용 때문에 팔릴까요? 아니면 교수고 저명 인사고 하니까 팔겠죠. 교수고 저명 인사도 당연히 좋은 책을 쓸 수 있죠. 누가 나쁘다는 건 아니죠. 그런데 시골에서 어떠한 그 순수하게 산 사람이 책을 썼어요. 누가 안 내주죠. 왜? 그 사람이 뭔지를 모르니까. 마케팅에 위험이 있는 거죠. 근데 뭐 인기 연예인이라든지 교수나 이런 사람은 마케팅 비용 별로 안 들죠. 그 이름값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 이름값으로 이제 책을 내는 것을 읽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값 한 사람은 전략적인 측면이 있을 거거든요. 그 책이 그냥 순수한 어떤 그 사람은 또 전략적인 건 없지만 마케팅이 안 되니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죠. 혹시 저는 이 소설을 이야기하면서 이 소설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순수 이쪽으로도 해석해서 군자보살 어디 계세요? 이 급합니다. 모두 힘들어요. 이야기를 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급하죠. 저는 오늘 그 독일 괴테 전문 서울대 교수 하다 퇴직하신 분의 유튜브를 계속 보고 있는데 너무 공감이 많습니다. 전향인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 유튜브 좀 많이 봐달라고 약간 홍보성입니다. 지식인이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은 이제 그 괴테를 연구하시면서 이제 괴테의 사상과 철학을 다 흡수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제 소설처럼 군자보사 어디 계세요? 급합니다. 모두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선생님의 유튜브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던 사람, 내면의 진실과 지식과 그 철학으로 재무장되고 어떠한 그 위대한 철학자의 이야기, 작가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 너무 저는 제게 많은 도움을 줬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저는 또 소설입니다. 또 너무 또 뭐 한다고 공격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좀 두려워요. 근데 저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지금 겨울철인데 1월 4일인데 이러한 그 많은 어떠한 그 사람들이 가수든 뭐든 지금 좀 휴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휴식기 때 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메시지를 좀 함께 좀 잘 살아보고 싶어서요. 계속 갑질하고 뭔 이야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 끄집어 생각을 이럴 수가 있는데
MZ 세대들이 늙은 사람한테 뭐 하는 게 있죠. 뭐라고 하더라. 고리타분한 그런 관점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MZ 세대하고 나이 먹은 사람 합쳐져야죠. 분리된 사고는 틀립니다. 회사생활을 하면서도요. 그렇더라고요. 본질적으로 회사가 추구하는 것이 뭐죠? 그런데 하도 MZ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젊은 세대들이 구매를 하고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그 이야기를 좀 단어를 찾아내고는 잘 찾아내는데 나이 든 사람을 계속해서 공격하더라고요. 나이 든 사람은 이해하는 거죠. 들어주는 거죠. 결국 세상은 젊은 사람 세상이니까요. 다가온 세상은 젊은 사람 세상 거니까. MZ세대의 세상이니까. MZ세대의 생각이라고 하게 되면, 나이 든 사람은 다, MZ가 생각하는 것보다 고리타분 느껴지니까, 빨리 사라져버리고, 다시 MZ가 전체, 이런 생각이 또 된가요? 이것도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민감하죠. 이 세상은 함께 돌아가야죠. 큰 나무하고 이 묘목하고 함께 돌아가야죠. 큰 나무에서 배울 게 있고요. 묘목은 큰 나무 배워야죠. 인간관계도 중요하거든요. 어떤 일을 처리한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까지 한 팀이야. 한 팀이고, 우리 팬이라는 거. 서로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그러한 팀워크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팀워크라기보다도 개인의 역량이 중요하니까, 생산성 입장에 되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축구를, 야구를 하다 보면, 잘한 사람이 있으면 승리하잖아요. 투수 하나만 있으면, 투수가 완벽히 160km 던져버리면, 하나도 못 승리하는 거지. 마찬가지 기업도 그러니까, 개인의 역량에 무시할 수 없으니까, 관계를 신경 안 쓰죠. 그러면 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스트레스 받는 거죠. 어느 순간에, 가족 하는데, 가족끼리도 경쟁이 심하죠. 좋은 가족도 있고, 나쁜 가족도 있겠죠, 말입니다. 소설, 군자보선 어디 계세요? 급합니다. 모두가 힘들어요. 보살님, 군자님. 군자는 유교의 깨달은 자이고, 보선은 불교의 깨달은 사람들이잖아요. 좀 깨달은 군자님, 깨달은 보살님. 지금 우리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면 안될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뭐, 함께 좀 재밌게 잘 살아야 되는데요.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가난했어요. 그래서 가난했기 때문에 배우려고 애를 썼어요. 콩나물 실 교실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부자고, 가난하지 않고요. 교실 학생 수가 적어요. 완전히 반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 희망이 없어요. 차이가 그거네. 삶에 희망이 있는 것과 절망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61살 되어서 가장으로, 남편으로 있으면서, 그러니까 가장이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가족들이 잘 되고 각자가 잘 성장하고 이런 건데, 쉽지 않더라고요. 이 가장을, 옛날에는 과장 권위가 좀 있었잖아요. 지금 권위라고는 제로에 제로,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말은 늙은 노땅으로 생각하는 거죠. 나도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 엄마 편이었으니까. 아버지는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집의 남자는 마치 그 사자 왕국에서 늙은 숫자 사격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하는 능력이 없죠. 사냥도 안 되죠. 그래서 먹이 가진 것 축낼 수 있는 밖에 없죠. 늙은 숫자 숫사자. 그게 60한 살 먹은 그런 또 그 어떤 남자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느끼는 게 그거죠. 그래도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남자로 한 생을 살아오면서 힘들었기 때문이죠. 같은 동질감 들죠. 아들도 60살까지 살아온 그 과정이 또 힘들 테니까요. 그러나 아들도 60이 됐어. 애들 키우고 나처럼 61살 될 때 아버지는 나를 이해하겠죠. 왜냐하면 61살 되면 그때 그 가족 구성원들이 또 늙은 사자로 취급할 거니까요. 그런데 늙은 사자 삶이 사자로 사는 사람도 있고요. 뭔가 사자 무리에게 지식을 전달해 줄 사람도 있겠죠. 함부로 이렇게 늙었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에는 몇만 권의 책을 읽었고 60살의 경험이 있고 그 경험치를 지식을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남자 대 여자 싸움인지도 모르죠. 군자 보사 어디 계세요? 여자 남자 좀 잘 살게 좀 해주세요. 어디가 참이고 어디가 거짓일 수 없지만 그래도 깊이까지 도달하고 깨달은 사람 남자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벌써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도 아마 이 소설을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지루할 것 같아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이렇게 이제 뭐 원래 쓰는 것이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생각 때문에 해서 적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각자 도생, 무한 경쟁 이런 말들에 왜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나만 살고 다른 사람은 어떻든 관심 없다는 그 말, 나만 아니면 돼. 우리는 지금 혹시 위험한 때가 아닌가요? 소설, 군자, 보살은 어디에 계세요? 급합니다. 모두가 힘들어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